일본인 모리카와 마치코 씨가 지난 5일 별세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실 텐데 일본인임에도 위안부 피해자 고 문옥주 할머니의 일대기를 쓰고 우리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누구보다 생각했던 분입니다. 문옥주 할머니는 대구에서 가장 먼저 자신이 위안부임을 밝힌 분이시기도 하죠. 모리카와 마츠코는 일본인임에도 어떻게 이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이제는 고인이 된 두 분의 인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옥주 할머니의 군사우편 적음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는 시민 모임 안희정선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도 하지 않는 과거사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그 지각 있는 일본인이 또 한 분 지셨어요. 안타깝다는 애도의 말을 일단 전하고요. 안희정선 대표님,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를 이분이 언제부터 어떻게 관심 갖게 되신 거죠? 이분이 후쿠오카에 오래 사셨고요. 우체국에 근무하신 적이 있고 노동자 활동도 하셨고 그런 분인데 90년대 초만 해도 일본 정부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군대와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업자들이 여성들 모아서 데리고 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모리카 씨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 국민이지만 정부 말을 못 믿겠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편지를 써서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를 하신 분을 한 분 초청해서 우리가 증언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모셨어요. 네네. 그래서 문옥주 할머니가 그때 가시게 된 거죠. 그게 네, 92년 3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인연이 시작이 네네. 됐고 그렇다면 그 직접 두 분이 만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문옥주 할머니에 대한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그때 후쿠오카에 초청을 하셔서 한 네 군데에서 증언 집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같이 먹고 자고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그 할머니의 어떤 인간성 거기에 매료됐다고 하나 그래서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요청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허락을 받으시고 일대기 쓰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탄생한 책이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인데 단순히 그 이야기만 듣고 쓰신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증언 집회에 왔다 다녀가신 이후에 그해 8월부터 모리카와 씨가 혼자서 할머니 댁을 대구에 와서 방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나오기까지 18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도 18번 하고 또 답사 같은 것도 그렇죠. 하셨다면서요. 오시면 할머니 그 좁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할머니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들은 얘기는 정리해서 다시 질문거리를 만들어서 찾아오고 할머니 얘기에 나온 현지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까지. 네, 그 현지 답사를 하고 할머니가 직접 계셨던 위안소 사진을 찍어서 그 책에 싣기까지 하셨죠. 살아생전에 책을 집필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하셨죠. 네네. 네. 그리고 그 과정에 현지에서 만난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네. 예, 그분이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 아시고 일본에서 매달 돈을 보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안부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계속 지원을 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게 본인의 도리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문옥주 할머니에 이어서 모리카와 씨도 떠나셨는데 문옥주 할머니를 또 한번 회고해 볼까요?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문옥주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가 81년 8월 14일 날 91년이요. 1991년 8월 14일 날 처음으로 그 일본 정부의 그 거짓말 오리발 내미는 거기에 분노해서 내가 위안부 피해자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하고 이제 공개 증언을 하신 그 이후에 국내에선 두 번째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피해자 증언을 하실 만큼 강단 있고 용기 있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살아남으셨고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그걸 헤쳐나와서 그
자기의 의지를 관철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약한 사람,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정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강단과 용기와 삶을 좀 무색해하는 요즘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엽죽겠습니다. 이영훈 이승만 학당 학장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썼죠. 여기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가리켜서 개인의 영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저금도 하고 외출도 하면서 비싼 물품을 사기도 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문옥주 할머니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잘못된 인식을 기반으로 자기 편리한 주장만 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도 봤는데요. 그 위안부 피해자들은 개인 영업하러 간 게 아닙니다. 다들 사기당해서 뭐 군복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식당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 집에 부칠 수 있다. 그 식민지 조선에서 다들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집안을 위해서 한 입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취업 사기를 당해서 간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거기 가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간 거 아니거든요. 그 근거로 드는 것이 2년 동안 지금 가치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일본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패전 때는 도쿄에서도 물가가 1.5배 상승을 했고요. 버마에서는 1,800배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플레가 엄청났던 거죠. 도쿄의 1,200배인데 그 당시 문옥주 할머니 통장에 찍힌 돈은 그러니까 1,200분의 1로 계산하면 맞는 겁니다. 군인들이 그러면 거기서 저축한 돈으로 아주 떼부자가 된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왔어야 되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뭐 돌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군사 우편 저금 그 근거로 삼아서 그런 주장을 이영훈 교수가 한 건데 그 군사 우편 저금 설명부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당시 일본이 점령했던 남태평양에서 북만주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그 군인들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 현지에서 탕진해버리지 않게 군인들한테 저금을 하라고 하면서 만든 게 군사우편 저금인데요. 위안부로 갔던 사람들이 군속으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네, 군소속으로. 그렇죠. 네, 여겨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군인 가족들을 위한 그런 군사우편 저금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예. 군사우편 저금은 일본군도 저금을 하고 소속된 민간인, 뭐 일본군 위안부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니까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를 직접 관리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일본 측에는 지금 돌려주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같이 그 위안부로 다녔던 그 일행 중에 패전하고 시모노세키로 돌아와서 시모노세키 우체국에 가서 자기가 군사우편 저금했던 돈을 찾은 사례를 할머니가 알고 계세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살아 계실 때도 그 돈은 정말 내 피와 땀이 녹아든 돈이다. 나는 그거 꼭 찾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실 거. 그건 개인 자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그걸로 모든 게 정리됐다. 끝났다 하고 돌려주지 않으셨던 거죠. 지금까지 일본의 입장은 조선인들의 군사우편 저금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인데 네. 일본 측의 주장인 것이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돌려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거 문제는 아직도 네, 남아 있고요. 일본은 아예 이제 이걸 이제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 재산이고 그거는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할머니 통장 원부가 지금 발견이 됐는데요. 네, 후쿠시마인가요? 후쿠오카에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후쿠오카 안에 구마모토. 아, 그런가요? 예, 그 보관소에서 이 모리카시하고 몇 분들이 문옥주 씨 군사우편 저금 찾아주기 모임을 만들어서 끈질기게 우정성하고 섭외를 해가지고 그 원본을 찾아냈어요. 원본을 찾았다. 네. 거기에 보면은 할머니가 저금한 그 원금은 2만 엔이 좀 넘지만 1965년까지 이자가 꼬박꼬박 붙어서 총 금액이 5만 엔이 좀 넘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우익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할머니는 젊음을 바치고
능욕당하고 손에 쥐지도 못한 그 군사우편 저금으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걸 지켜보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실지 정말 땅을 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또 네. 하실 일이 계속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력해 맞습니다.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네네. 짧게나마 좀 들어봤습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안희정 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